흑龙강성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중한 FTA 공식 체결의 새로운 기회를 이용해 흑룡강성과 한국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무역 기업 상담회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흑룡강성 상무총 대외무역 윗지빈처장의 축사와 한국산업인재융합협회 우성상인 고문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상담회는 중한 경제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되었습니다. 흑룡강성 상무총 대외무역처 윗지빈처장은 2014년 흑룡강성과 한국의 경제무역 교류는 전년도 대비 0.07% 성장했으며 2018년까지 연간 24%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물류, 항공, 식품,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흑룡강 기업 11곳과 한국 기업 32곳이 참가했습니다. 흑룡강성 감옥사시, 오상시, 밀산시의 지역별 투자 유치 설명에 이어 흑룡강성 기업과 한국 기업 간 1대1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政府给我们搭建这个平台呢，可以认识更多的韩国企业，韩国的客户，能够加深我们中韩之间企业的合作。这次呢是韩方来了32家企业，黑龙江呢来了这个16家企业，这样呢我们经过这个洽谈呢，除了呢。已经这个谈成的项目以外呢，还达成了很多其他的意向，希望今后呢，这个为这个韩国企业到黑龙江投资合作，奠定一个基础。 이번 상담회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허브인 흑룡강과 한국 기업 서로 간 수출입 판로 개척과 내수 시장 확대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